민수기 19장 17절 18절 봉독드립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자. 그 다음에 20절 한 절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서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9장 이걸 보니까요 지금 세계를 공포의 동안으로 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생각이 나네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그거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아침에 섰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레위장 저기 민수기 19장 이 내용은 정결을 위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사람 누구냐? 시체를 만진 사람, 죽음, 시체를 만졌거나 또 그 죽은 사람의 텐트에 들어갔거나 또 그 안에 있거나 심지어는 저기 무덤을 만진 사람도 다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정결케 돼야 된다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케 하는 법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부정한 그 사람들의 정결케 하는 그 법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장서부터 그 저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애 낳고 나서 그 산후 그 부정케 되는 것을 정결케 하는 그 법이라든가 또 뭐 문둥병 예 문둥병이 한 두 장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 이 문둥병은요 아다시피 그 일종의 지금의 한센병하고 달라요. 광범위한 그 피부병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죄의 아주 그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 병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구약 시대는 문둥병을 아주 그냥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거로 채워가지고 아주 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유출병이라든가 유출병. 유출병은 그 생식계에서 관련되는 병과 또 거기에 그런 거 거기서 나오는 그 홀몬 같은 거 그런 걸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 부정한 데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규례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거 보니까 아주 상당히 무서워, 한마디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것도 7일 안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부정한 그 병들, 산후, 여자들 그 무라든가 문둥병 유출병 이런 거는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단지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성막 제사를 못 해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귀환을 정해놓고 죽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7일 동안에 3일째하고 마지막 7일날까지 정결케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네. 이 그만큼 엄하게 이게 지금 다스리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씀이야. 시체를 만지는 거. 이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걸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 심지어는 그 텐트 안에 그 죽은 사람 이제 있는 그 방에요. 밥뚜껑 열어놓은 거. 이것도 부정하다. 모든 거기에 그 시설물들. 이런 거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 만지면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깨끗이 해야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규례가 19장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아,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그 이해가 가는 얘기냐고. 지금 뭐 장사 지내고 죽은 사람하고 거의 뭐 같이, 그래서 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뭐 도대체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그 왜 그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자 보세요. 왜 그랬어요? 이 죽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하게 보게. 무슨 죽은 사람들 있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 40년 걸치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죄를 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부정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정결케 되는 물입니다. 정결케 되는 물이에요. 예. 이 물은 또 아주 어떻게 만들었냐? 그 부정한 자가 붉은색 나는 암수양을 해막 앞으로 가져가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제사장이 본 앞에서 그걸 잡아요. 잡는데 완전히 화장시키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요. 완전히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 가루를 항아리에 보관해 두었다가 거기다 물을 정결해서 물과 함께 사가지고 그걸로 몸을 씻습니다. 그래야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정결케 되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을 아주 부정해 보냐? 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온역으로 병으로 죽이고 지진으로 죽이고 또 적군의 칼날에 붙여서 죽이고 그냥 멸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는, 죄는 어디서부터 닦은 것이냐?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죄가 싹이 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우상숭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그 죽음을 만졌다? 시체를 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악을 차은 눈으로 또 보지 못해요.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1장 13절이죠. 그러니까 자, 이게 그 자, 아까 그 죄를 일으키는 그 직접적인 그 동기는 아다시피 인간의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거기서부터 불신하는 데서부터 그게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다 이게야.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은 자기 혼자, 개인이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이 내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전염병같이 번져요. 산에 산불 나는 것 같이 순식간에 그냥 온 사람한테 퍼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죄의 아주 나쁜 속성입니다. 자기 개인으로 끝나면 오케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염병, 왜 염병입니까? 왜 전염 팬데믹 왜 전염병이니까, 아마 이제 저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질병에 죽고 지금 걸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꼭 이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병, 염병을 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 지금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하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에 그 징조로 나타난 데가 한데 있으니까 이 병이 온 지구를 지금 휩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러시는 것 같아. 너만 이를 봐라. 그 시체를 네 눈으로 보고 만졌어. 봐라. 네가 죄를 지금 네 눈으로 보고 이 죄진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때 그 광야 시대 때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은 죄싹은 사망이다. 죽음 자체, 시체는 죄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최종 결과물이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고 그
그것이 내려와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를 봐라. 이것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너희 동료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그걸 만지는 자 사람도 죄에 물들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unclean. 그래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래야만 성막에 들어와서 나를 만날 수 있고 죄사 들 수 있다. 모든 성막물도 만질 수가 있다. 네 그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다 부정하다. 다 부정하다. 옷까지 싹 모욕 싹 하고 그 정한 물로 모욕 싹 하고 깨끗이 씻어야 적게 된다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이 죽음 자체를, 그러니까 아주 그, the result, strongest result of sin이죠. consequence of the sin. 이 죄에 대한 하나 이거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죄를 미워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죄를 지으면 인간의 죄를 지한 대한 그 결과물을 지금 네 눈으로 그 죽음을 보므로써 시체를 보고 만짐으로써 똑똑히 인식하고. 정쾌되지 않으면 또 다시 죄를 짓는다. 왜? 전염. 전염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팬데믹 영어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전염.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아주 본질이에요. 번져, 그냥. 불평불만을 타고서는, 원망을 타고서는. 병같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병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보면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죄가 그냥 막 퍼지고 있는 것다고.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안 그래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겁니다. 번제 죄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벌이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이 이 병을 내쫓고 고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믿으십니다. 이거. 예. 지금 인간 방법이 여러 가지 지금 막 지금 뭐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백신도 개발 안 되고 지금 해가지고 뭐 속수무 죄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다시피 14세기 흑사병 서부터 스페인 인플루엔자 얼마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최근에까지 그 뭐 사스서부터 그 이제 메르데스병까지 지금 전염병 수없이 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가톤급이다 이거예요. 속수무 죄야.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어요.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볼 때는 이거 완전 죄가 하는 게 허락하에 죄가 지금 온 세계를 뜯고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을 반역해가지고 하늘께서 다 멸해서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들었듯이 이 지금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고쳐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지금 믿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뭐 시체 만지고 뭐 막 그냥 뭐 장 뭐 장사해고 얼마나 많고 뭐 그 지금 여기에 지금 구약 시대 우리가 살면 이건 뭐 뭐 다 죽었죠. 다 부정돼 가지고서 뭐. 그러나 자 이거 보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또 붉은 염소의 채로 하지 아니하고 성소의 탕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에는 부정한 자가 그 육체를 그 정격회되는 통으로 육체를 통해서 거룩하게 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오직 십자가 쳐다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에게는 거룩한 물로 씻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안소 죄를 빠가지고서는 거기다 물 타가지고 깨끗이 씻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 죽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다 물도 바깥에서 씻어버려. 마음으로 씻어라 이거예요. 또 성찬시도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흰눈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사람들은 이제 물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 이제 다른 속죄제나 번제 드리고 그 제사일 때는 대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 지내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여기에 이거 이 정절 보면은 시체 만진 거 이거 정리한 거는 성소 바깥에서 모든 제사가 행해졌어요.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서 깨끗이 물로 씻어서 사람을 했는데 우리는 물로 씻지 않듯이 뭐로 씻느냐? 회개로 씻어. 아이고 할렐루야. 회개로 회개함으로 마음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면 되느냐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정결케 하는 옛날에 정결케 하는 법에 해당되는 정결케 하는 방법이다 이게. 회개 리펜터스. 예. 자, 이거 회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 정결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회막에 옛날에 그 들어가서 정결케는 물로 씻었듯이 안 씻으면 죽었어. 일주일 안에 안 씻고 들어가서 성물을 만지던가 안에 들어가면 그냥 죽여버린다 그랬다고. 자, 우리는 물로 씻을 필요 없이 회개로 영육간에 영을 깨끗이 씻으면 육도 깨끗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 회개로 우리는 씻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누구든지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는 양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겠다. 베드로도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에는 어떤 이의 말같이 야 더디다 늦게 오신다 아니에요. 주에는 예수께서 그 약속하신 말 꼭 지키듯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오직 참고 기다려서 회개하기에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서 15장 26절이죠. 사망. 지금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우리가 언급했듯이 사망. 그렇죠. death.
죽음, 죽음의 결과물,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은 시체입니다. 이 죽음, 이거는 그 구약시대, 그 특히 광야시대 생활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죄를 죄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정죽해야 되는 법을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되는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망, 우리는 이제 그 사망, 죽음을 무사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생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체적으로는 사망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저 하늘에 가서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린다. 사망에 너의 가는 것이 어린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서 15장 54절 55절 58절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 권세를 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즉 죄를 이겼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죄를 이겼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사망 시체를 봐도 만져도 옛날 구했을 때 노노노 혹자지 않으면서 만지고 뽀뽀했는데 키스하고 안 그래도 돼요. 왜? 하나님께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서 사망 권세를 철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도 무사할 것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야 너의 가는 것이 어린이나 죄니까 난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너의 쏘는 것이 어린이나 너의 쏘는 것은 거기다 재입시키면 너의 쏘는 것은 죄다 이거야. 말이 되죠? 말이 되죠? 너의 쏘는 죄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네가 아무리 지금 전염치고 사람들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 나의 회개 지금 물로 깨시듯이 회개 기도를 듣고 지금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아침에 듣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 듣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 지금 크리스찬들 죽여놓은 이 병을 없애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이 질병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앙으로 완전히 고백함으로써 승리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도 아침도 누리고 기뻐하고 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